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조합복지관장 곽재복입니다. 2021년 서울장애인조합복지관 사업설명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은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마주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움이 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순간을 순간으로만 여기지 않으려고 했던 의지 뒤에는 당사자분의 격려, 이용자분 가족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지관은 대응을 넘어서 시도와 배움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거리두기 안에서 또 다른 연결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지난해 모습을 거울 삼아 2021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방향은 바로 당사자 일상 공간에서의 실제 삶 지원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먼저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으로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방역 단계별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을 지원하며 지원자 그룹 컨설팅 강화, 당사자의 자산과 지역사회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와 지원 장소 다양화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 중심의 실리적 지원과 지역사회 연대 강화입니다. 당사자 중심의 다영역 협업 강화, 다양한 정보를 당사자가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일구기 위한 지역 이슈와 연대, 지역사회 포괄 실천을 위한 지역의 장애인 복지 기관 단체의 협력을 내용으로 합니다. 끝으로 위기 대응을 넘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의 브랜드화, 서울시 정책 시범 사업 도입,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모델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형식의 전문 요원 교육 개최와 우리나라 고유의 장애인 복지관 모델에 관한 내용을 다른 나라의 전수 가능성을 적극 살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라는 어두운 길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더욱 밝은 빛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빛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들을 오늘 사업 설명회에 담았습니다. 과정 속에서 관심과 응원, 관용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역시 우리 복지관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내일의 중심에는 늘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